한 젊은 청년이 포징을 취하고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몸과 균형미, 완벽한 근육의 볼륨감은 그가 장차 훌륭한 보디빌더가 될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직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토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바디빌더는 플렉스빌더입니다. 최근 수술로 우측다리 절단을 했던 플렉스빌더는 많은 바디빌딩 팬들을 아프게 했는데요. 오늘은 그의 파란만장한 보디빌딩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엘리트 코스인 미스터 USA에서 프로 전향을 했던 플렉스 윌러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신에답지 않은 근육의 두께감과 볼륨감, 균형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었던 플렉스 윌러의 완벽한 몸에 많은 사람들은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뷔와 동시에 강력한 미스터 올림피아의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3년 3월 아놀드 클래식이 열렸고 그곳에는 도리안 예이츠의 대항마로 자리잡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였습니다. 플렉스 윌러는 그곳에서 당당히 1위를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냅니다. 1992년 케빈 레브론을 상대로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획득했던 도리안 예이츠는 93년도 플렉스 윌러를 상대로 두 번째 타이틀 방어전을 치러냅니다. 플렉스 윌러는 프로 데뷔를 하자마자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한 셈이죠. 그의 표정에서 물론 실망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렉스 윌러는 자타공인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모두들 그가 앞으로 도리안 예이츠의 대항마가 될 것이며 차기 미스터 올림피아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플렉스 윌러는 1994년 큰 교통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파된 차량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플렉스 윌러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그의 두꺼운 등근육으로 인해서 생명의 지장이 없는 선에서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플렉스 윌러는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1년을 통째로 쉬게 됩니다. 한창 발전한 나이인 20대에 플렉스 윌러의 1년간의 공백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995년도 본인이 챔피언이었던 아놀드 클래식에 다시 한번 도전하지만 언더독이었던 마이크 프랑스와에게 패하면서 플렉스 윌러는 챔피언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어지는 올림피아 역시 파리의 성적으로 저조하게 마무리한 플렉스 윌러는 1996년 심기일전하여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숙적 케빈 레브론에게 1위의 자리를 내주면서 아쉽게도 2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꽤나 논란이 많았던 만큼 플렉스 윌러의 몸은 부상으로부터 완벽한 복귀를 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2위를 했던 플렉스 윌러의 지지층은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윌러는 이어지는 1997년 다시 한번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이미 괴물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나세르 엘손바리. 균형미와 신미성, 볼륨감을 앞세운 플렉스 윌러는 나세르 엘손바리를 이겨냅니다. 하지만 플렉스 윌러를 잠재울 폭풍우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로니 콜먼은 97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4위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97년도 아놀드 클래식을 장악했던 플렉스 윌러에게 많은 사람들은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리안 예이츠의 부상과도 연관이 있는데 도리안 예이츠는 커리어 내내 2두 부상과 3두 부상, 두터워진 복부로 인해서 이미 체형이 하향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하고도 플렉스 윌러는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의 차량을 도난하려던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플렉스 윌러는 주먹에 부상을 입었고 그 주먹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수행할 수 없어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도리안 예이츠의 모습은 하향세를 타고 있음에 분명했고 97년도 이후 도리안 예이츠는 은퇴를 결심합니다. 이후 9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플렉스 윌러의 모습입니다.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볼륨감과 신미성, 추가적으로 근육의 분리도가 최고조에 이른 플렉스 윌러의 모습은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97년도 그의 코치인 체드 니클스를 로니 콜먼에게 소개해주면서 로니 콜먼 역시 체드 니클스로 인해서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9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완벽한 모습의 로니 콜먼에게 승리를 내어준 플렉스 윌러는 이어지는 99년도 역시 로니 콜먼을 상대로 패하게 됩니다. 99년도에 플렉스 윌러는 로니 콜먼을 상대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사이즈를 준비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의 당시의 모습은 컨디셔닝, 사이즈, 근육의 분리도 그 어떤 것 하나 플렉스 윌러가 잡아낼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신대 인간이라고 불릴 만한 로니 콜먼의 완벽한 통치 기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역으로 보여지지 않는 로니 콜먼의 모습에 많은 팬들은 플렉스 윌러가 로니 콜먼을 다시는 이기지 못할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플렉스 윌러는 다시 한번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의 커리어의 마지막을 직감이라도 한 듯이 플렉스 윌러의 눈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지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한 플렉스 윌러는 신장에 문제가 있게 되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고 했던가요? 플렉스 윌러는 200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복귀합니다. 신장이 좋지 않았던 플렉스 윌러는 의사의 권고대로 약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합니다.
눈에 띄게 작아진 볼륨감과 사이즈로 인해서 플렉스윌러가 받은 순위는 7위였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된다는 주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플렉스윌러는 2003년도 아이언맨에 출전합니다. 1년간의 보디빌딩 다이어트를 또 한 번 시행한 플렉스윌러에게 몸에 무리가 왔고 결국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보디빌딩을 뒤로한 채 플렉스윌러는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격투기를 하기도 하고 보디빌딩 매체에서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플렉스윌러는 2016년 신설된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에 출전할 것을 선언합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꽤나 선명한 근육의 분리도와 훌륭한 쉐입을 보여줬던 플렉스윌러였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플렉스윌러의 하체 일부 절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 억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거부터 보디빌딩을 사랑해온 많은 보디빌딩 팬분들 역시 마찬가지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쾌차를 기도합니다. 트레인포 히링의 트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